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이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비 뉴스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이 성장 중이라고 전해드렸었습니다. 대부분의 클라우드 게이밍 업체가 해외 업체다 보니까 국내 서비스 업체의 관리가 중요한데 국내의 경우 이런 이유로 해외보다는 관심을 좀 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중 하나인 지포스 나우를 서비스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LG전자는 협업을 통해 LG전자의 웹 OS 기반의 스마트 TV에서 이제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클라우드 게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18일 LG전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LG전자는 엔비디아와 지포스 나우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2021년형 LG 4K OLED TV 및 QNED 미니 LED 및 나노셀 TV 모델의 지포스 나우 베타 버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해당되는 TV 모델을 가진 사용자는 별도의 호환 컨트롤러 연결만으로 TV에서 게임을 즉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포스 나우는 TV에서 바로 지원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LG전자에서 엔비디아와 협업을 통해 자사 TV에서 지포스 나우를 가동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한 건데요. 저도 LG OLED TV를 가지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직 국내는 제공되지 않는 것 같고요. 아마 북미 쪽에 우선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보도자료도 북미 쪽 LG 그 홈페이지에는 이제 떠 있는데 국내 쪽은 아직 이 보도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좀 시간이 지나면 국내 버전도 뜨겠죠. 자, 삼성은 엑시노스 2200 그리고 퀄컴은 스냅드래곤 898처럼 새로운 모바일용 고성능 프로세서가 출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삼성이나 퀄컴에 비한다면 인지도가 꽤 떨어지는 뭐 그래서 여기서도 뭐 이런 프로세서가 나왔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미디어텍에서 TSMC의 4나노 공정을 통해 제작되는 플래그십 프로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디멘시티 9000 5G라고 부르는 칩을 발표한 건데요. 공개한 내용을 보면 옥타코어 구조로 뭐 3.5GHz 클럭을 가지는 한 개의 ARM Cortex-X2 프로세서와 최대 2.85GHz의 ARM Cortex-A710 프로세서 3개 그리고 4개의 ARM Cortex-A510 프로세서와 LPDDR5X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주요 특징으로는 3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18비트 HDR 비디오 녹화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뭐 3억 2천만 화소 카메라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뭐 이전 세대 대비 4배의 전력 효율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픽 프로세서는 ARM Mali G710 MC10 프로세서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180Hz의 FHD 플러스 디스플레이도 지원하고요. 뭐 향상된 5G 모뎀과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를 탑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뭐 스펙만 본다면 오 하는 생각이 저로 들 겁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삼성의 엑시노스를 보듯이 결국 모바일 칩은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제품이 선택을 하고 이 채택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애플이 아이폰 제품군의 패널을 OLED로 전환함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라고 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였을 겁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 아이폰의 OLED 패널 공급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아이폰 특수를 톡톡히 봤는데요. 최근 디스플레이 시장에 중국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무서운 것처럼 어쩌면 아이폰의 OLED 패널 공급량 순위도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이 더 일레기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BOE가 자체 제조 공장 3개를 애플용 OLED 개발 공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OE는 현재도 애플의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전체 출하량에서 1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BOE는 2023년 삼성 다음으로 아이폰의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 LG를 추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BOE는 2022년 4분기까지 월 기준 현재 생산량 96,000대의 OLED 기판을 약 144,000개를 제조할 수 있을 만큼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삼성이 현재 한 달 14만 장의 기판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BOE는 삼성의 생산량을 추월하게 됩니다. 하지만 BOE가 생산량을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애플에 어필하더라도 애플이 뭐 결론적으로 삼성과 LG 그리고 BOE 등의 공급량을 새롭게 조절하지 않는 한 BOE가 LG나 삼성을 역전하겠다고 해서 역전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BOE가 가격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애플이 요구하는 제품 품질을 유지하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면 삼성이나 LG의 공급량 비율은 언제든 BOE와 뒤바뀔 수 있다는 부분일 겁니다. 자, 애플 아이폰 12 및 아이폰 13 시리즈의 통화 개선 기능이 포함된 iOS 15.1.1이 나왔습니다. 업데이트는 설정 일반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들어가시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통화 끊김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이라면 바로 업데이트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DR5 메모리를 구입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왜 이렇게 시장에 제품이 안 풀릴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국내 메모리 관련 수입사에 문의를 해봤습니다만 일단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IC칩에서 DDR5의 메모리 부족 이유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현재 DDR5 메모리 공급 부족의 이유는 다름 아닌 DDR5 메모리에 들어가는 PMIC칩의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PMIC칩의 공급이 매우 부족하고 가격 역시 DDR4에 적용되는 칩 대비 10배 이상 비싸며 조달 주기 역시 35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35주, 거의 9달입니다. 이것도 뭐 칩 공급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MSI 블로그에서 DDR5 관련해서 언급한 글이 있었는데요. 비록 한 달 전 글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DDR4 대비 60% 정도의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DDR4와 비슷한 가격대에 도달하는데 앞으로 2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유가 어찌되었든 지금 상황을 봐서는 가격 안정화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인텔 12세대 모빌리티 칩 관련한 벤치 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트북 체크에서는 12700H에 유출된 시네벤치 점수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출된 시네벤치 부분이 정황상 MSI 제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시네벤치는 R20에서 싱글과 멀티 그리고 R23에서 멀티 스코어가 공개됐습니다. 인텔이 12세대 데스크탑 CPU에서 보여준 것처럼 싱글코어 성능과 전반적인 제품의 성능이 향상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빌리티 칩도 상당한 성능 향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출된 내용을 보면 12700H는 라이젠 5900HX보다 47%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R23 버전의 시네벤치에서도 5900HX보다 멀티코어 기준 32% 정도 높은 성능을 그리고 애플의 M1 맥스보다도 33%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일단 유출된 내용을 봤을 때는 저 정도 성능 차이가 있다고 보면 뭐 상당히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실제 제품이 출시된 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성능 차이라면 AMD에서 다음 세대의 모빌리티 CPU를 출시하기 전까지는 인텔 12세대 모빌리티 칩이 꽤 관심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은 노트북이 잘 나가니까 말이죠. 자, AMD는 아이러니하게도 메인보드 공급업체들이 인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모듈 그리고 유선 랜 컨트롤러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CPU는 AMD 그리고 메인보드도 AMD 칩셋을 사용하는데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이 인텔 컨트롤러가 들어간 상황이라는 거죠. AMD도 이게 불편했을까요? 테크파워업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AMD는 미디어텍과 공동 브랜드 제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AMD RZ660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컨트롤러를 내놓겠다라는 건데요. AMD 메인보드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미디어텍의 칩셋을 사용하는 컨트롤러를 내놓는 겁니다. 단 AMD의 이름으로 나오는 만큼 전용 드라이버는 AMD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뭐 형식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RZ660을 탑재한 노트북 및 데스크탑 그리고 메인보드는 2022년에 데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네트워크 컨트롤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부디 뭐 좋은 제품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잘못하면 아시죠? 타격이 꽤 큰 거라 드라이버도 그렇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뭐 미디어텍과 협업이니까 네. 자, 컴퓨터 베이스는 삼성의 차세대 메모리 관련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내용은 DDR6, DDR6 플러스, 그리고 GDDR7 등 뭐 현재로서는 현실감이 그닥 없는 하지만 앞으로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메모리 관련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삼성은 DDR5 플러스를 준비하고 있고 이는 최대 8500MHz의 클럭 스피드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DDR6는 최대 12800MHz로 계획되어 있고 DDR6 플러스는 17000MHz의 클럭 스피드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은 현재 GDDR6의 뒤를 이을 GDDR7을 계획 중이며 GDDR7의 경우 32000MHz의 클럭 스피드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달 SK하이닉스가 HBM3를 발표한 것과 더불어 삼성 역시 2022년 2분기 HBM3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확실히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먼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자, 인텔은 높은 확률로 로드맵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인텔의 전적을 봤을 때 최근 겔싱어 CEO가 전한 인텔의 로드맵을 보면 과연 저렇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뭐 공격적인 투자와 생산시설 확대와 더불어 투자자들의 불만과 시장에서의 싸늘한 반응과는 다르게
괜찮을까 싶은 최근 인텔의 행보에 불안함을 느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CNET에서 애리조나에 있는 인텔 팹 42를 직접 방문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인텔은 벌써 14세대 메테오 레이크의 테스트 칩을 생산 중에 있었습니다. 자, CNET이 공개한 이미지를 보면 인텔이 기존에 공개했던 포베러스 패키징의 모습과 동일한 메테오 레이크 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크기는 다르지만 4개의 칩넷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칩넷마다 컴퓨터 타일, 그 다음에 SoC AP 타일, GPU 타일, 그리고 캐시 혹은 뭐 IO 타일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새로운 인텔의 재원 서버 칩인 사파이어 래피드 칩과 인텔 폰테베키오 프로세서의 칩넷 사진도 공개되었습니다. 일단 서버 관련 칩은 둘째 치고 메테오 레이크로 이야기가 넘어가 보면 이미지로 공개된 메테오 레이크는 작동하는 테스트 칩은 아닙니다. 뭐 기사 내용에 따르면 패키징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칩이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14세대 메테오 레이크는 개정된 표기 형식으로 인텔 4 공정으로 제작되는, 뭐 이전으로 따지면 인텔 7나노 공정의 프로세서입니다. 2023년 출시 예정으로 이미 패키징 테스트라고 한다는 건 어쩌면 뭐 지연 없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인텔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소식이 무척 반가운 것은 사실이지만 인텔은 제품을 완성을 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끌어내는 것과 더불어 새롭게 진행하는 파운드리 사업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까지 뭐 어떻게든 잘 버텨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랜만에 애플카 관련 소식입니다. 자, 블룸버그의 애플통 마크 거먼이 애플카 소식을 전했는데요. 기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애플카 관련해서 애플은 애플카 제작에서 두 가지 방향을 두고 고민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 조향이나 가속에 초점을 맞춘 제한된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모델, 또 하나는 완전한 자율주행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애플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뭐 최근 애플 주가가 오른 건 이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가면서 오른 거니까요. 애플 주가가 왜 올랐을까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며 애플은 내부적으로 처음 계획했던 게 5년에서 7년 정도 개발 기간을 예상을 했었고 지금은 앞으로 4년 이내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크 거먼은 애플이 1세대 자동차에 탑재할 프로세스의 핵심 작업 대부분을 완료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생각보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리고 애플카 관련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애플은 수년 동안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여기에 애플카에 적용할 프로세서와 새로운 자율주행용 센서 등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직까지도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좀 실감은 안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걸 보니 앞으로 뭐 넉넉 잡아서 한 10년 안에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카 어떻게 나올지 기대되네요. 자, 유튜브 러브닥터 채널은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어제 우리 구독자 달혜람님이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하루 늦게 축하드려서 너무 미안합니다. 혜람아, 형이 하루 늦게 축하해서 진짜 미안하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자, 그리고 구독자 지웅님도 어제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생일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준희 님이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날이라고 하십니다. 어제 잠 제대로 잤을까요?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역 한 달 전부터 어쩜 그렇게 잠이 안 오는지 괜히 심란하고 뒤숭숭하고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요즘은 그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아침에 기상하면 그 내무반 막내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누구누구 병장님 제대 며칠 남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도 막내 때 그걸 했었고 요즘은 하나? 뭐 하여튼 진짜 일주일 전부터는 하루가 너무 길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저녁이라고 하셨으니까 어쩜 지금쯤 집에 도착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다시금 저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블스피릿7님이 오늘 친형의 생일이라고 축하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와, 형 생일도 축하해주고 정말 좋은 동생이네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이블님, 그 형이랑 우리 형제끼리 이렇게 돈독하게 보낼 수 있는 하루였으면 합니다. 뭐 컴덕, 입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생분이 형을 컴덕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나 보네요. 야, 이거 뭐 좋다고 해야 될지 뭐, 예, 형님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게 마냥 좋다고 못하겠는데 돈이 많이 깨져요. 자, 행복한 생일 되세요. 축하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